이놈 크지. 아, 크다. 아. 이건 쭈꾸미보단 문어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크기가. 어, 다 된 것 같은데요? 어, 딱 잘랐네. 근둥이나 내가 이 딱 잘라줄 테니까. 쭈꾸미. 응. 야, 정말 이 싱싱함 그 자체인데요? 우와. 좋네, 좋네. 나는 뭐, 머리가 원래 먹물이 영양이 좋거든. 펑션을 딱. 저는 다리. 실제로 쭈꾸미 먹물에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 값진 음식을 날마다 무상으로 얻으니 최고의 가치라 할 만합니다. 쭈꾸미 자체가 맛있으니까 뭐 굳이 다른 걸 안 넣어도 되네요. 좀 전에 우리가 또 잡았잖아. 아, 싱싱 그 자체잖아. 자.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요. 날짜 지난 신문에 사설을 읽는 겁니다. 아이고, 간밤에 날씨가 춥더만 그래도 푹 잤더만 막 개운하네. 잘 잤나? 네. 아이고, 다행이다. 세상 돌아가는 거는 여기 선에서도 많이 아시겠어요? 날짜는 좀 오래된 거지만은 뭐 사설이랑 평론 같은 거는 지나도 관계없거든. 혼자 있으면 이런 거라도 안 읽으면은 자꾸 머리가 뭐 퇴화돼가지고 바보 비슷하게 되거든. 그래서 항상 뭐 책이든 신문이 항상 뭐 읽으셨어요? 어, 일어났나? 네, 일부러 뭐 권위자길래 안 깨웠다. 아유, 뭐 하세요? 신문 보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표정이 좀 왜 그래? 좀 살짝 좀 이렇게 좀 으슬으슬하고 좀 약간 좀 그런데요. 벌써 뭐 가족이 그리운가 이렇게 생각했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제 캐온 칡을 손질하십니다.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씻는데 꼼꼼하게 세세하게. 자네 입에 들어갈 거네. 아, 이거 제 입에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한방에서는 갈근탕을 많이 지어준다고. 몸이 으슬하고 원기가 없고 피로가 막 기체가 누적된다 이러면 아침에 좀 약간 으슬으슬 춥고 좀 오한이 오긴 왔는데 일단은 딱 해보자.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칡뿌리를 껍질째 넣고 몇 시간 푹 끓여낼 겁니다. 아, 처음에는 이렇게 센 불에 싹 올려놓으면 와, 개운하네요. 소리가 나올 거다. 가져와서 드세요. 형님, 그 뗏목뼈에 잠깐 올라갈 일이 있다. 이리 와봐. 아, 앉아봐라. 짜잔! 이게 뭐야? 굴 아닌가요, 굴? 그래, 굴 맞지. 이게 지금 현재 겨울에 토실토실 살이 올라가지고. 네. 이게 왜 이게 줄에 어떻게 걸려있는 거예요? 아, 이건 폐거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놔면은 네. 종폐가 밀려 들어오면서 이게 달아붙는 거라고. 그게 이제 손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자꾸 커가는 거예요. 이 정도 큰 거다고. 그럼 이거는 그냥 자연산굴인가요? 그렇지, 자연산이지. 지금 딱 철이야. 12월 말하고 1월 초가. 와. 굴 역시 빈혈과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인데요. 게다가 영양이 풍부해서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그가 감기나 몸살에 걸려 몸이 좋지 않을 때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싱싱한 향기를 맡으면서 네. 초고추장에 한 입 얄름딱하는 거야. 아이고. 승윤 씨가 감기 기운이 있다는 말에 신경이 좀 쓰이신 모양인데요. 갈근탕에 굴까지, 아유, 정성에 정성을 들이십니다. 꽉 찼지. 와, 야, 와, 진짜 좋네. 와, 크다. 원기 회복, 이거 영양 보충 해야지. 네. 아, 많이 먹으라 그래. 예. 그 먹고 아프지 말아요, 승윤 씨. 아프면 안 돼요. 짭짤하면서 고소하면서 약간 달콤한 맛이. 아, 부드럽지. 이거 정말 사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와, 굴 맛이 아니라 꿀 맛이에요. 여기는 네. 꿀이라 안 하고 거의 다 꿀이란다. 꿀. 꿀. 이곳에서는 약도 꿀맛. 이렇듯 자연이 모두 약이 됩니다. 맛있지? 네.
아이고 맛있다니까. 내 집안은 내가 기분이 좋다야. 연기 나네. 한번 보자. 그래 아까 끓여놨다가 내가 살 불로 낮췄거든. 와. 오, 찜 냄새가 그대로 난다. 이리 와, 살 봐. 와, 다 됐네. 와. 실제로 치계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낫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 승윤 씨 이 차까지 한 잔 마시면 감기 그냥 싹 달아날 것 같습니다. 달아요. 달아. 무수하다. 네. 어우, 그냥 몸이 싹 풀어지는 느낌인데요. 기력 보충도 하고 또 여기 몸살기도 날려버리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아, 뭐 하시려고 신발까지 갈아 신으세요? 하루에 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뭐 여름에는 덤벨 위주로 하고 네. 겨울에는 손이 시리고 하니까 줄넘기를 한다요. 아, 운동하시게요? 응. 아. 네. 내가 하는 장소로 가보자. 네. 사철나무는 바닷가 산기슭에 자라는 나무인데요. 사계절 내내 팔에서 도시에서는 관상용으로 씁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요? 자연이? 가자. 자. 나무를 하나는 베어서는 그가 지금 지내는 곳 그 뒤편으로 갑니다. 여기는 왜 오시는 거예요? 도끼가 있네요. 아, 먹이 주시려고. 갈색 빛은 토돌이. 저 회색 빛깔이 토순이. 너가 형아 오빠 왔다. 인사해라. 맛있게 먹어. 아이고 많이 먹어라. 암수 두 마리를 5년 전부터 길렀는데요. 푸른 거는 진짜 좋아한다고. 쟤네들이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나 혼자서 뭐 오랜 시간 아니라도 잠깐 신체 타령도 하고 어찌 보면 뭐 유일한 친구지 뭐 친구. 네. 가자. 잠시 쉬며 오후를 보내고 또 바다로 나갑니다. 이곳은 금방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녁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예, 통발을 큰 것도 연하고 작은 것도 연하고 여러 가지 불가사의 잔치를 하는구만 오늘. 이것도 먹는 건가요? 아니 이건 말려가지고 대비로 쓴다. 대비로. 대비로 최고지. 아이고 대비도 좋지만은 생선이 들어가 있어야지. 뭐 퇴비만 자꾸 잡히면 어떻게 하나. 통발 말고도 살펴볼 것이 또 있습니다. 이봐라. 봐. 쭈꾸미가 들어있네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는 이 줄에다가 이 소라 껍질을 이 달아놓으면 알아서 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침인 줄 알고. 그래. 이거 어떻게 꺼내요? 다살기 나온다. 저절로 나와요? 또 들었다. 와, 이 빨판이 큰 거 보니까 큰 거 같은데요, 이거? 죽은 소를 일으키는 게 낙지고, 이거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게 주꾸미야. 주꾸미가. 그렇지. 그런 게 낙지고 더 좋다는 거야. 야, 성현아, 이거 키 나왔어. 강한 이거 조차기 전에. 이놈 봐봐. 지가 딱 엎어나니까 키 나오지. 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곳은 주꾸미가 많은 지역이라 거의 매일 이걸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혈액 속의 노폐물을 없애주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자연인에게 딱 맞는 보약섬 맞습니다. 꽝이네. 꽝. 들었다. 들었다. 근데 왜 이렇게 앞에 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딱 치는 거야. 다른 게 접근을 못 하게 지지하는 동안에. 막아놓는 거예요? 그렇지. 머리가 좀 비상한 거야.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무거운 거 같아. 지가 다리 하나 뻗어가고 갖고 온 거야. 이놈은 제법 토실토실하지. 바로 빨판 봐. 빨판. 와. 이거 많이 잡았다. 신나시나 봐요. 이를 먹을 수 있겠네요. 턱치고 나면 뭐지? 정말 금세 어둠이 내리고
쌀가루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이, 바람이 살살 부니까 연기가 맵다. 아유, 저녁 하시게요? 아니, 저녁은 좀 이따 먹고, 저녁 먹기 전에 네. 풀을 쓰는 거거든. 아... 벽지가 좀 떨어진 너덜너덜한 데는 아... 바람이 들어오더라고. 아, 그 벽지 붙이시게요? 어, 그래. 직접 풀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작업자죠, 작업자죠. 단 하나, 뭐, 내가 쌀 농사는 아니니까. 쌀만 필요할 때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사러 가지. 어젯밤부터 유독 바람이 세지고 방 안에 우풍도 심해져서 이렇게 미뤄뒀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님이 풀을 바르시면 부시는 건 제가 부시겠습니다. 아, 진짜 해줄래? 또 네. 아이, 고맙다. 네. 나는 이 뭐 쳐다 보고 있을 줄 알았더만. 아이, 고맙다 진짜. 수건을 사용해서 풀을 바르시네요. 이렇게 다 해도 네. 잘 붙는다. 내가 십몇 년 살면서 뭐 한두 번 했겠나. 다 위에 집에다 다 내가 했지. 붓 대신 수건으로, 벽지 대신 신문지로, 뭐 없는 것은 많아도 부족함을 모르는 곳이죠. 네. 붙이 보이나? 네. 오케이. 야, 오늘은 승윤 씨가 함께여서 훨씬 더 수월하겠는데요? 좋았어. 딱 내 풀칠하고 니 바르고 오늘 완전 둘이 콤비네이션이 완전 100% 완전 막 황금조이다, 황금조이다. 자, 요리 아니 손 그렇지 그 그쪽 잡고 요쪽은 요쪽 잡고 그래. 요쪽 잡고. 아이고 미숙현이 미안해. 오, 저 사람 인상도 좋잖아.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다 붙였는데 한번 봐주세요. 어, 그래 다 했어. 네. 여기 떨어진 데랑 여기 싹 다 붙였어요. 잘 해놨네. 더 붙일 데 없나요? 잘했다. 다른 데는 괜찮다. 아, 네, 다행이다. 아, 내가 좋아하는 달리는 김수근이가 나를 보고 네. 생각 웃는 것 같아. 밥 먹으러 가자. 아, 네. 어? 아까 미리 잡아놨던 쭈꾸미를 손질해서 저녁을 차려낼 겁니다. 와, 이놈 크지? 아, 크다. 이건 쭈꾸미보단 문어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크기가. 머리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형님 머리랑 지금 비슷하네요. 똑같은데요? 그래? 야, 큰 거는 연포탕을 할 거고 자그마한 거는 쭈꾸미 볶어. 아, 맛있겠다. 이런 걸 챙겨 먹으니까 유지가 되고 또 내 빈혈하고 또 완전 내가 제일 지금 겁을 내는 그 기립성 저혈압 있지. 그게 많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아 진짜로. 양념은 역시나 매운 고추와 약간의 소금뿐인데요. 뭐 그래도 맛은 또 끝내주겠죠. 자, 그리고 그동안 그의 입맛에 맞춰준 승윤 씨를 위해서 특별히 쭈꾸미 볶음을 만듭니다.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간을 한 이 쭈꾸미 볶음은 또 어떤 맛일까요? 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자, 얼추 시간이 지났는데요. 얼른 열어보세요, 뚜껑. 아, 다 된 것 같은데요? 오, 맛이 기가 막히다. 아, 그렇게 맛있어요? 오, 시원하면서. 아, 진짜 찐다. 자, 쭈꾸미 볶음 올려가지고 해가 먹고 그거는 금방 되니까. 네. 아, 이제 교체하면 되네요. 지금 네. 다 됐으니까. 선수 교체. 이렇게 추울 때는 네. 밥에 이렇게 말아가 먹으면 네. 일품이야, 일품. 추울 때는 국물이죠. 그렇지, 국물. 네. 아, 이봐라. 완전히 연고, 연고 딱 펼친 거 맞지, 그치? 네. 아, 그래, 연포다. 딱, 건더기나 내가 이 딱 잘라줄 테니까. 쭈꾸미. 야, 정말, 이 싱싱함 그 자체인데요? 우와. 변해, 좋네. 나는 뭐, 머리가 원래 먹물이 영양이 좋거든. 통째로 저는 다리. 실제로 쭈꾸미 먹물에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 값진 음식을 날마다 무상으로 얻으니 최고의 가치라 할 만합니다. 쭈꾸미 자체가 맛있으니까 뭐 굳이 다른 걸 안 넣어도 되네요. 좀 전에 우리가 또 잡았잖아. 아, 싱싱 그 자체잖아. 아, 제가 평소에 먹던 쭈꾸미 맛이 아니에요. 그죠?
쭈꾸미 볶음도 다 내놨다. 와, 나 쭈꾸미 볶음 있었지? 다 됐어요? 응. 와, 잘 됐다. 이런 게 편하구나. 맛있겠다. 승윤 씨를 위한 특별식인데, 에? 어때요? 어,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오징어 볶음 맛인데요. 아, 여기 있어 보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싱싱한 재료, 싱싱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단점은 좀 외로움.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인간이 그냥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 그렇지만은 나의 그 파라다이스 낙원이야. 낙원. 난 이 섬이 참 좋다. 또 쭈꾸미를 보니까 어떤 이 섬이 또 쭈꾸미 섬 같고, 또 형님은 이 쭈꾸미 섬에 있는 쭈꾸미 왕자님.